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국책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건데 채용 불공정을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기관 등의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후 350개 공공기관은 지원자의 신원이나 배경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학계와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우수 연구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본인 실적을 드러내려고 보통 하거든요. 네. 외국에서 채용하는 과정들을 보면 국내에는 블라인드 채용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쓰는 순간 다 탈락돼버리는 거죠.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2019년 채용에선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중국 국적자가 최종 면접까지 통과했다가 이후 불합격 처리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은 국책연구기관이 폐지 대상이지만 향후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제도 도입을 요구했던 단체들은 불공정이 심화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한다고 하면 결국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배경적 요소들이 다시 반영이 돼서 평가가 왜곡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지침을 개정하면 법을 바꾸지 않고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